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 세포 속에서 입력되어 있는 이 생명 유지 프로그램, 영적 에너지에 반응하는, 영적 에너지에 의하여 조절되는, 뜻에 반응하는 이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글자더라. 글자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다?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뜻을 나타내는 것은 글자하고 또 뭐가 있어요? 또 있잖아요. 말이죠, 말. 그 말과 글자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있습니다. 그거를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유전자라는 글자에 나타난 뜻은 무엇일까? 그렇죠? 자, 그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유전자 지도라는 것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전자 지도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의 그 염색체에 입력되어 있는 여러 수백 개 내지 수천 개의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염색체가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네, 23개가 있어요. 이 23개 염색체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일 큰 놈, 제일 길고 유전자 숫자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그래서 유전자의 총수는 약 2만여 가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가 제일 많이 입력되어 있는 제일 큰, 키가 큰 염색체를 1번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키가 작은 놈을 2번 해가지고 23번까지 키 순서대로 쫙 그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우리 유전자 연관학자들이. 그래가지고 1번 염색체부터 자, 염색체를 그냥 이런 막대기로 생각하고, 자, 이게 이제 1번이다. 이 1번 염색체 맨 꼭대기 여기는 무슨 유전자가 들어있냐? 그 다음에 요 다음에는 무슨 유전자냐? 그리고 중간에는 무슨 유전자가 들어있냐? 여기에는 무슨 유전자냐? 여기에는 무슨 유전자가 들어있냐? 이거를 다 조사해냈습니다. 저거를 다 알아냈어요. 얼마나 참 현대의학이 발달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다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게, 1번 염색체가, 1번 염색체 아무리 찾아봐도 유방암하고 상관이 있는 염색체는, 유전자는 없어. 그래서 이제 다른데 다 샅샅이 찾아봤어. 봤더니, 17번 염색체는 키가 좀 작아요. 17번. 네? 여기쯤 해서, 유전자가 변질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또 13번에도 있고, 그래요. 세 군데가. 네. 그래서, 내가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이 염색체를 다 조사해 보면, 17번 염색체 상에 여기쯤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변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됐느냐. 그건 보니까 17번이 아니고 뭐예요? 7번. 네. 7번 염색체 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당뇨병을 좀. 그래서 각
질병에, 어떤 여러 질병에 걸렸을 때, 변질된, 유전자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병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각기 다른 질병에 걸린다는 것은, 결국, 각기 다른 유전자가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질된 유전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왜? 위치를 알아야죠. 그렇죠? 뭐가 몇 개가 되니까? 염색체가 23개나 되니까. 그래서 1번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된 것인지 2번인지 3번인지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게 17번이란 것이 알려졌어도 17번 염색체가 또 이만하니까 이러한 크게 염색체에서 어느 쯤에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 되면 유방암에 걸리는가? 이거를 알아내기 위하여 만든 것이 유전자 지도라 말이에요. 진짜 지도. 지도라는 것은 무엇을 알기 위하여 만드는 겁니까? 위치죠, 위치. 그러니까 우리 세포 안에 약 2만 천여 종류의 유전자들이 쫙 있는데 이 유전자들이 23개 염색체에 다 뭐예요? 나누어서 입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도 어느 프로그램이 어느 하드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유전자 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간단히 요약된 유전자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자 인간 게놈 지도. 게놈이라는 말은 유전자란 말입니다. 유전자를 좀 더 학술적으로 학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게놈입니다. 인간 유전자 지도가 사실상 완성이 됐다. 그게 언제라고? 네? 아, 2003년 4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한 16년 된 것 같아요. 이때 드디어 우리가 우리 의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질병에 걸렸을 때 그 특정한 질병에 걸렸을 때 그 변질된 유전자가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다 알아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야, 그래서 인간 유전자 지도 가지고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염색체를 막대기로 표시해서 1번 염색체가 제일 길다 이 말이에요. 키가 크다. 키가 제일 크. 2번 염색체는 1번보다는 조금 짧아요. 그래서 1번 염색체를 보니까 1번 염색체상에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무슨 병에 걸려? 전립선암에 걸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 변질되니까 녹내장에 걸리고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더라. 네. 모든 병이 다 알고 보니까 유전자의 변질로 되더라. 그렇죠. 대장암은 바로 여기 2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한 거. 여기는 이 대장암을 결장암이라고 그랬죠. 그럼 폐암은 3번 염색체상에 여기 폐암이겠죠. 바로 여기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폐암이 걸리더라. 그래서 당뇨병은 7번 염색체 바로 여기 있더라. 네. 비만도 결국 유전자 이 비만, 이건 비만 있죠, 그렇죠?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비만이더라. 그럼 그 유전자가 뭐 하는 유전자냐?
알고 보니까 렙틴. 예. LEPTIN 이라는 체중 조절 물질을 생산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중 조절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애를 안 써도 어떻게 해요? 저 유전자만 잘 작동하고 있으면 체중 조절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릴 때 뭐 체중 때문에 걱정한 일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체중 조절 물질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비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유전자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17번 염색체상에 여기 보니까 요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유방암에 걸려. 유방암에 걸려. 그러면 이 유전자에서 어떤 물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저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작동을 안 하면 유방암에 걸리느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금방 비만도 어떻게 됩니까? 체중 조절? 즉 비만 방지 물질을 생산해내고 있어. 그런데 요 유전자는 뭐 하느냐면 유방암 걸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물질을 생산해내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유전자가 꺼져버린다든가 변질돼서 작동을 잘 안 하면 유방암 안 걸리도록 방지해주는 물질을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유방암 걸리는 거지. 네. 그럼 여기 보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한다. 여기 17번 염색체 맨 꼭대기에 있는 유전자. 이게 무슨 유전자냐면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는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서는 매일 유전자 변질이 나서 암세포가 생기고 있다. 자, 그런데,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또는 암 정상세포가 유전자의 변질이 일어나서 암세포가 되려고 해도 이 유전자가 잘 작동하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려고 하면 이 종양 여기서 생산된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이 어떻게 해? 암세포로 변질되지 않도록 억제해주는 물질이다. 이 유전자는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지 않도록 억제해주는 물질. 자,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는 이미 이런 암, 저런 암에 걸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 않도록 방지해주고 억제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뭐예요? 다 있는 거야. 그 다 있는데 왜 여러분 암 걸렸어요? 네? 네? 네. 네, 그걸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없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암 걸려서 다 암 환자들에서 다 죽버려요. 여러분, 자, 담배를 피우면 담배 연기 속에 발암 물질이 많거든요. 한국에 지금 담배 피우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많아도
담배 피운다고 해서 다 폐암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다 이것 때문이야. 억제 물질이었어. 그리고 만약에 암세포가 생겼다면 뭐예요? 생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T세포가 가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철통 같은 뭐예요? 암 방지 프로그램이 다 마련되어 있다 이거야. 근데 왜 안 걸렸어? 예? 근데 왜 안 걸렸어요? 여러분은 참 대단하신 분들. 그 철통 같은 방어망을 쳐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어망을 뚫고 성공적으로 암에 걸려버렸어. 예? 그게 왜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성공적일까? 여러분, 폐암 환자를 봐도, 물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폐암에 걸리는 확률이 훨씬 높죠. 그렇죠? 그러나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중에도 폐암 물정에 걸려요. 담배 피워도 안 걸리고, 담배 안 피워도 걸려요. 이제 이런 걸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이 폐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거는 무슨 환경이 나빠지는 겁니까? 외부적 환경이죠. 외부적 환경이지. 네. 그러면 외부적 환경으로는 아주 나쁜데 그래도 암에 안 걸려. 그럼 그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내면적 환경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담배도 안 피우는데 병 걸렸다. 이러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면의 환경에 문제가 심각하대. 너무 심각하대. 이 내면의 환경이 너무 심각해서 T세포에 그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유전자를 다 꺼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요? 억장이 무너져도 이만저만 안 무너졌다 이거지. 기가 막혀도 뭐요? 이만저만 기가 막힌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면에 상처를 너무 입었다. 그러면 담배 안 피워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면의 환경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타나. 자,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 지도로 돌아가서 다르게 보시면, 췌장암에 걸린 사람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그 사람의 18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작동을 안 하면 그 췌장암. 그러니까 모든 암에 걸리지 않도록, 당뇨병에도 걸리지 않도록 유전자로 프로그램이 딱 뭐예요? 짜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프로그램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나의 내 악화된 내면의 환경으로 이 유전자를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꺼버리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좀 그만 끄라고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암에 걸리신 분들의 그 특징. 저도 그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면, 여러분, 이 암에 걸린 사람들, 물론 예외 있어요. 근데 암에 걸리고 특히 뉴 스타트에 오신 분들의 특징은 어떤 분들이냐면, 사람들이 다 모범생들이야. 모범생들이에요. 뉴 스타트에는 깡패 같은 사람 안 와요. 그리고 암 환자들 중에 그런 무책임하고 막 남의 막 피해를 그냥 쉽게 줘버리고 예. 그런 사람들도 암 잘 안 걸려요.
어떤 사람이 안 걸리냐? 첫째 뭐예요? 착하고. 또, 뭐예요? 책임감이 강해. 그리고 일을 맡기면 어떻게? 완벽하게 해내놔야 자기 속이 시원해. 네. 적당히 얼버무리면 내가 편해, 안 편해? 안 편해. 그리고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거를 뭐예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저도 그래요. 남한테 피해가 될까봐 참, 뭐, 어떤 사람은 막 남한테 피해를 막 주면서 살더라고. 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암에 안 걸려. 그런 사람들 무슨 병에 걸리지 알아요? 심근경색, 고혈압. 이런 화끈한 병에 걸려버려.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우물쭈물. 그래서 병도 천천히 언제 오는지도, 언제 걸린 줄도 모르게. 여러분이 암 진단을 딱 받으면요, 아, 3cm다, 5cm다, 이렇게 되면, 그런 암은 벌써 적어도 뭐예요? 지난 5년 내지 7년 동안 자란 거예요. 그래도 모르는 거야. 예. 네. 그 암이란 병이 그런 거예요. 걸려도 걸렸는지도 잘 모르고, 예. 네.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이런 암에 잘 걸린 사람들은 성격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왜? 내가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내 주위 사람들이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을 때는 내가 스트레스 받아. 그렇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설거지 할 게 있으면 빨리빨리 해놔야 돼. 막 피곤해서 죽으면서도 설거지거리 놔놓고는 잠을 못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자야 돼, 지금 자야 돼. 그러면 만약 안 자고 그걸 처리해놓고 다 씻어서 해놓고 자면 이거는 내일 아침에 몸살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몸살 걸렸으면 걸렸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좀 바보 같아. 그리고 이제 남의 집에 가서 그 집 안주인이 설거지를 안 해놔서 그건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 또. 그러니까 이런 완벽주의, 그다음에 이 책임감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는 얼렁뚱땅 책임감도 없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 속에 살면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자꾸 우리가 유전자가 더 잘 꺼지는 사람들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좀 그러지 말자 이 말이야. 앞으로는 얼렁뚱땅 해도 뭐예요? 좀 너그럽게. 저 사람들은 저게 자기들의 스타일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주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범생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 말도 뭐예요? 잘 듣고 성적도 좋고 숙제 내면 콕콕 하고 그러니까 학교도 좋은 학교 갔고 그래. 그런데 이제 얼렁뚱땅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얼렁뚱땅하니까 남이 얼렁뚱땅해도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 그러니까 꽁한 게 별로 없어. 화끈하게 기분 나쁘면 말 탁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화끈한 병들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화가 나서 혈압이 팍 올라가서 중풍 걸려서 팍 쓰러져 버린다든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급성 질병에 잘 걸리고 우리는 뭐예요? 만성 질병에 걸려요. 예.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서히 유전자를 자꾸 끄면서 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자꾸 쌓이면서 유전자들이 작동을 안 하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제 환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 유전자 지도로 돌아가서 이런 걸 이렇게 보면 다 병 안 걸리도록 누군가가 해놨어. 자, 여기서 제가 누군가가 해놨다는 그 희한한 말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상구 박사는 이걸 자꾸 누군가라 그러느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유전자는 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글자라면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글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만들어야 존재하는 게 글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컴퓨터 글자가 단순하게 1하고 0하고 이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이 배열 순서가 어떻게 되면 무슨 뜻이다 하는 것은 누군가가 정해야 돼, 안 정해야 돼? 정해야 돼요. 그 누군가가 꼭 필요한 거예요, 글자는. 왜? 글자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니까. 뜻을 나타내는, 그 뜻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뜻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 절대로 유전자라는 글자. 우리가 유전자 글자를 염기서열이라고 합니다. 염기서열. 염기가 몇 가지 종류 있다고요? 네 가지 염기서예요. A, T, G, C. 그래서 여러분, 염기서열이라는 단어쯤은 좀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이제 좀 유식하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이 유전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러면 아주 애매모호하게 얘기합니다. 속이 안 좋아서 왔다. 그 무슨 말이 그 말이지? 안 좋다니. 또는 나빠서 왔다. 뭐 불편해서 왔다. 그런 게 다 알고 보면은 뭐의 문제요? 유전자의 문제요. 그러니까 유전자의 문제고 또 유전자의 문제는 염기서열의 뭐예요? 문제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거든. 저 위장세포의 염기서열의 문제가 네. 그럼 의사들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래요. 이야, 이 환자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다? 조심해서 잘 대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뭐 전공했냐고 의사가 묻거든. 네? 네? 뉴스타트 전공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염기서열이라는 글자야. 이거는 누군가가 만들어냈다고 할 때, 자, 우리 누군가가 안 만들면 글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글, 훈민정음. 세종대왕 없었으면 이거 있어, 없어? 없어요. 지금 우리는 무슨 글 쓰고 있을까? 네, 한자 쓰고 있는 거예요. 네, 할 수 없어. 옛날부터 한자 쓰고 있었거든.
여러분, 세종대왕이 왜 훈민정음을 만들어낸 줄 아십니까?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이에요. 사랑 때문에 만들어냈어. 정치적으로는 세종이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왜? 그때는 조선이 어느 나라 속국이에요? 명나라 속국이에요. 명나라 시킨 대로 해야 돼. 안 했다가는 혼나는 거예요. 군대 몰고 쳐들어오면 이거 뭐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 한자를 쓰니까 좀 지식층에서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상놈들이나 평민들이나 그 무슨 뜻인지를 뭐예요? 몰라. 그러니까 의사 뜻이 전달이 안 되는 거야. 방을 붙여도 보통 평민들 와서 읽어보고 뭐예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저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꼭 공부 좀 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거를 해석해줘야 그때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이러니 이게 영, 이게 백성들에게 그 정부의 뜻이 전달이 뭐예요? 잘 안 되는 거요. 그리고 이제 하층, 그 하층이 평민, 그 하층이 인구가 훨씬 많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당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루는 어느 날 저녁에 세종께서 신하를 몇 명 대동하고 이 서울 이제 서울의 밤거리를 시찰을 나갔습니다. 나가다가 이제 어떻게 백성들이 사는지 보다가 저쪽에서 막 막 어떤 남자가 막 아니래요, 나는 아니다고요, 막 이러는 거요. 그래도 막 포졸들이 가다. 그래서 이제 세종이 불러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런데 포졸이 하는 말이 이 녀석이 자기 주인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어딨냐? 그랬더니, 계약서가 있어. 붓글씨로, 한자로 계약서를 썼어. 내가, 누구누구 그 주인 이름이고를 죽이고, 은전 몇십 냥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래서 나는 주인을 죽이기로 약속한다. 라고 탁 찍은 거야. 손바닥으로 도장을. 그래서 보니까 맞아. 근데 이 노비야. 노비. 그건 세종이 노비한테 묻습니다. 네가 찍었냐? 찍었다. 왜 찍었냐? 그럼 네가 죽였냐? 제가 안 죽였대. 그럼 왜 찍었냐? 찍으라 그래서 찍은 것밖에 없다. 그 세종이 탁 충격을 받아. 이 나라에 글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하층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고 살고 억울하게. 그래서 만들고 결심을. 그래서 이 글자 만든 것 때문에요. 세종은 왕을 끝까지 못했습니다. 왕을 죽을 때까지, 왕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 죽을 때까지 안 하고 죽기 전에 자기 아들 문종에게 양위를 했다고요. 왜 했게? 글자 만든 거. 왜? 왕으로서 만드는 거하고 왕 아닌 입장에서 만드는 거 달라. 왕으로서 만들면 명나라에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새끼들 왜 글자 만들어? 우리 글자 쓰지. 너희들 독립하려고 그래? 그러면 할 말 없어. 그래서 왕으로서 책임을 져야 돼. 그 세종이 문종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저기 절간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요즘 말은 불광동이야. 불광동에 가면 그 전 진관사라고 그러지, 그렇죠? 거기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신숙주하고 몇 명이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까지 어떻게 양보하고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그 왕일 때 세종이 아주 입장이 곤란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신하들 전부 반대하는 거예요. 뭐 큰일 난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말 신하들 말 맞아요, 맞아요. 맞으니까 왕위를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래도 글자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 디지털 글자를 갖게 된 거예요. 디지털 글자를. 여러분, 중국 가서 중국 컴퓨터 쓰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한자 찍는데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 그 같은 소리 난 글자 종류가 대여섯 개씩 쫙쫙 나오죠. 그것도 선택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또, 중국 컴퓨터. 그래서 세종대왕이 안 만들었으면 이 한글은 아직도 없어요. 아직도 없어요. 그런데 네 가지 종류의 염기를 동원해가지고 우리의 세포 안에 글자를 써놓은 거는 그거는 인간이 만들 수는 없지만 인간 아닌 그 누군가가 뭐요?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 공부를 깊이 영적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진화론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야 돼. 만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창조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창조했다는. 그 누군가가 참 암세포로 변질되려고 할 때 변질되지 않도록 자 비만에 걸리지 않도록 당뇨에 걸리지 않도록 그 억제물질, 방지물질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무슨 뜻이에요? 자 이 유전자를 읽어보면 이 유전자는 유방암 걸리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뜻으로만 전달한 게 아니라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려고 할 때 그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지 뭐예요? 암토록 하는 특수한 물질까지도 생산해서 유방암에 안 걸리도록 하는 유전자. 그러면 자 여기는 유방암 걸리지 마. 여기는 뭐예요? 췌장암 걸리지 마. 여기는 암 걸리면 안 돼. 예. 다 모든 병에 걸리지 뭐예요? 않도록 다 해놓은 게 이게 무슨 뜻이요 이게?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 뇌세포에서는 행복물질을 생산하는 여섯 가지의 뭐예요? 유전자가 있었어. 그 유전자의 뜻은 뭡니까?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행복하게 살아라는 말은 그 무슨 뜻이요?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만들어 놓은 유전자야. 그렇다면 그 유전자 만든 누구는
그 상대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유전자 글자를 만드신 그 누구는 여러분을 뭐요? 암, 유방암 걸리지 마라. 췌장암 걸리지 마라. 당뇨병 걸리지 마라. 아. 그러니까 이 유전자 지도 전체가 무슨 뜻이에요? 이 유전자 하나하나를 다 읽어보면 거기에 유전자 하나하나 속에 들어있는 뜻은 다 같은 뜻이야. 그게 무슨 뜻이요? 그게 무슨 뜻이요?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야. 네. 그럼 우리가 이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다?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유전자가 뭐예요? 안 꺼진다 이 말이야. 그동안 우리는 너무너무 화내고 살았고, 미워하고 살았고, 두려워하고 살았고, 예. 불안하게 살았어. 그렇죠?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졌고, 기가 막혔고, 예. 그러한 내면의 환경으로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너무너무 맛있기만 하면 건강에 나빠도 막 처먹고. 예. 그렇게 살다 보니, 예. 그리고 또 우리는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내면이 뭐예요? 더 복잡해. 아. 그렇죠? 그냥 막 술 한잔 먹고 야, 아, 또 이럴지를 잘 뭐예요? 못 하고 주로 뭐예요? 우리는 좀 꽁이 심한 편이야. 꽁. 그래서 남편하고 말다툼 해도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 안 해. 일주일쯤은 문제 없어. 여러분, 말 안 하면 편합니까? 괴롭니까? 괴롭죠. 그 괴로움을 무릅쓰고 유전자를 꺼가면서 남편하고 말 안 해. 말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벌 좀 받아봐라. 이거지. 너 좀 고생해봐라. 이거지. 그래서 상대방 고생시키려고 하다가 내 유전자 다 꺼져버려. 이제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죠? 응.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어떤 뜻을 품어야 되겠다? 무조건적 사랑의 뜻을 가능하면 품고 살아야만, 그래야만, 그래서 이 유전자를 만드신 그 누구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결국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게 뭐다? 서로 사랑하면 다 된다.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고 좀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만든 대로, 그렇죠? 잘 돌아가서 병도 없어질 것이고. 그렇죠. 모든 유전자 변질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진리 아니요. 예, 이것이 바로 생명의 회복의 진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예. 아. 그러니까 이 뉴 스타트는 이 진리에 입각한, 그렇죠. 생명의 진리입니다. 이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진리에 입각한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하면
유전자는 조건 반사적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네. 참 신나는 거죠.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난소암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이제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병 걸려도 뭐요? 걱정 없다 이거야. 자기는 어떻게 낳는 줄 뭐요? 다 알고 있다 이거지. 예. 네. 그럼 얼마나 이게 대박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박 맞았다 그러잖아. 조그만 게 말이야. 아직. 예. 네. 그러니까 이 어릴 때 중2 때 암 걸린 거예요. 암 걸려가지고. 얘가 그냥 철이 확 들어버린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내 유전자를 만든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딱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그 영적 에너지,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에너지, 그 생기만 내가 받으면 뭐예요? 내 유전자는 가끔 가다가 고기 먹어도 그저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막 먹는 것 가지고만 막 따졌다고.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유전자를 만드신 분의 그 사랑, 그거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뭐예요? 신뢰, 믿음을 가지니까 되더라. 굉장한 진리, 비밀을 깨달아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돼요? 털털하잖아. 해삼면서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는 뭔가,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병 걸리면요, 막 박사님, 물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끓인 물도 괜찮습니까? 걱정이 너무 많아. 그거 걱정하다가 유전자 다 꺼져.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하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뭐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뭐가 어떻고, 박사님, 과일은, 과일을 먼저 먹어야 됩니까? 나중에 먹어야 됩니까? 그 먼저 먹으면, 30분 먼저 먹어야 됩니까? 그런 자질구나. 그런 것에 일희, 일비, 하지를, 뭐요? 마시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여러분이 뭔가를 요것저것 따져가지고 한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요? 내 파가 알파파가 되는 거. 네, 마음이 안정되고 세로토닌이 생산되고 그렇죠. 엔돌핀이 나오고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막 이것저것 하나하나. 예. 네, 뭐 사람들 그래서 뭐 끓인 물은 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끓인 물은 죽은 물이라네요. 아니 물도 죽고 사나? 그래서 그 왜 끓인 물이 죽은 물이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 박사님 누가 그러는데요. 물을 끓여 가지고 이제 끓여 가지고 물을 바글바글 끓여. 끓여 가지고 이제 병마개를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물이 식잖아요. 그러면 그 물에다가 금붕어를 넣으면 금붕어 죽는데. 맞아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그럼 그거는 죽은 물이래. 금붕어가 죽기 때문에. 왜 금붕어가 죽어요? 예. 네, 물 속에는 산소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글바글바글 끓이면 그 바글바글 거품 나가는 게 다 뭐 나가는 거예요? 산소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산소 하나도 없어.
바글바글 거리고. 거기다 금붕어 넣어놓으면 죽어, 죽지. 네, 금붕어는 뭐로 숨쉬기 때문에? 아가미로. 그러면 그걸 사람이 마시면 안 되나? 그래서 아가미로 숨쉬는 사람은 먹으면 안 돼. 우리는 우리 인간은 아가미로 숨쉬지 않고 뭘로 숨쉬어? 우리는 배로 숨을 쉬어요. 그 배로 숨쉬는 사람은 물 속에 있는 산소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은 뭐예요? 모르는 이런 것들이 건강 상식에 아주 많아요. 깔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하나하나에 일희 일비 하시지 마요. 정말이에요. 지금 쓸데없는 그런 걱정을 한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아. 네. 그래서 정말 그거 걱정하면서 뭐가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내면의 환경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뇌파만 베타파로 변질되고, 네. 다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걱정하는 동안에 뭐 해야 돼요? 걱정이 싹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잡념이 싹 쳐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이제 선수가 있어, 아시겠죠? 착실히, 강의 들은 대로 착실히 하고 있어.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걱정을 모두 벗어. 노래해야 돼. 근데 그놈은 노래를, 노래하는 게뭐 그렇게 힘든지 안 해. 안 해요. 아무리 하라 그래도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달라져요. 많이 달라졌죠, 본인 생각해도. 그렇죠. 예. 네, 저렇게 주책이 돼야 돼. 그러면, 그렇게 활발해지고, 표현을 뭐예요? 자유롭게 할수 있는 사람. 그래서 계속 표현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이 잡념이 자꾸 드는 게 그때 그년이 말이야 나봐봐 이런 데 시달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막을 생각을 안 해. 거기에 그거를 대항해서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왜그 노래가 안 나올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막 불길한 생각,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게확 쳐들어옵니다. 그때 분연히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 네. 걱정을 모두, 거울 앞에서 하세요. 걱정을 모두, 그래서 거울 앞에서 하이파이브도 같이 하고, 화이팅! 이러면, 여러분, 그거 한 2, 3분만 하고 놔둬요. 기분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확 달라집니다, 확. 뇌파가 확 변해버려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될까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쑥스러워 빨고요. 여러분, 쑥에게 지면 패배합니다. 네. 그놈의 쑥이 뭔지. 왜내 속에는 내가 병 낫자고, 내가 내 뇌파를 좀 바꿔야 되겠대. 왜? 내가, 그래서, 뭐, 하하하 웃는 연습을 하든지, 그렇게, 하하하하하하, 그거 한 1분, 한 30초만 해도요, 뇌파가 바뀌어요. 왜 바뀌어요? 왜 바뀌어요?
그게 조건 반사라는 거야. 조건 반사라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 해보시면 이게 굉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쑥에 지는 사람은, 그 이제 쑥은 뭐라 그래요? 쑥은 내가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하면요, 이 안에 있는 쑥이 뭐라 그래요? 그 새끼가 어디 있어요? 내야, 나야, 그 새끼가. 그 희한하죠? 나는 이거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비웃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쑥스럽게 만들고. 이게 인간의 희한한 모순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순이고,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거예요. 왜? 나는 그 노래를 어떻게 해? 하자라는 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하려면 뭐예요? 못하게 하는 나가 있는 거야. 이게 웃기잖아요?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고요. 여러분, 사실과 진실을 배웠잖아요. 아시겠죠? 제가 그 고등학교 친구, 라스베가스 가자는 친구, 우리 집에 와서 담배를 하도 피워대길래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담배란 게 굉장히 나쁜 거야.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빠. 가능하면 끊도록 해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한줄 알아요? 담배를 한 모금 깊이 들이마시더니 제 얼굴에 대놓고 그러면서, 야, 삼구야, 네가 담배 맛을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이 담배 없으면 뭐요? 뭔 사람? 이 담배 맛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네가 이 담배 맛을 알면 나한테 절대 그런 소리 안할 거야. 나하고 앞으로 담배 끊으란 말 하지 마. 그래서 또. 그, 뭐, 못 말려. 그렇죠? 못 말려요. 그래서, 뭐, 할수 없죠, 뭐. 그, 이제 전국 담배를 다 피우고 나더니, 그 재떨이에 꽁초를 이렇게 끄면서, 혼잣말 비슷하게 뭐라 그랬게? 끊기는 끊어야 돼.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이내 속을 들여다보면, 서로서로 상반되는 두 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나는 끊고 싶어도 또 다른 나는 뭐예요? 천만에 못 끊게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상구 박사일지라도 누구이든 간에 다그두 나가 있습니다. 이두 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갈등하고 사는 사람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친구가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 담배 안 끊는다 라는 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뭐예요? 담배 끊기는 끊어야 된다 나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 안에 그두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한 사람이야. 이참 희한한 모습이죠. 왜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요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 인간은 그럴까? 아, 요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 에너지란 것이 나오는 거예요. 두 다른 뜻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두 다른 뜻, 끊기는 끊어야 돼요.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안 끊을 거야 라는 두나 중에 어느 나가 참나요? 끊어야지. 왜 그래요? 참나와 거짓나.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그 친구가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말은 그 말은 참 나가 아니고 무슨 나라고 거짓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각 사람 속에는 참 나와 거짓 나가 싸우고 갈등하고 있어. 제가 어느 날 이제 이 속초는 주말에 이제 서울서 많이 오잖아 사람들이. 길이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한데 저 시내로 차를 몰고 나가다가 긴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피한다고 하다가 길 옆에 세워놓은 차의 백미러하고 내 차의 백미러하고 어떻게 해요? 부딪혔어. 비는 부슬부슬 오고 그때는 저녁 7시 50분. 아무도 안 봤어. 왜 웃어요, 벌써?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무도 안 봤다 그러는데 막 웃네. 그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그 나쁜 나가에 웃는다고 지금. 아시겠죠? 응. 무슨 말인지 다 알죠? 그렇죠? 그때 갈등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상구 속에 있는 이 거짓 나가 이상구하고 뭐라 그래? 참나는 뭐라 그래? 차 세워.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갈등하는 거야. 그것을 스트레스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웠습니다. 가보니까 제 차는 멀쩡한데 그 차 백미러는 뭐예요?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써놓고 갔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점심때쯤 해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 저는 아주 기분 나쁜 전화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뭐 왜 이런 거. 근데 이 사람은 전화해가지고 아주 기분 좋은 목소리야.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남겨두고 가셨대요. 근데 기분이 아주 좋아. 그 제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기분 좋죠. 왜 좋습니까? 그랬더니 저 이런 일을 과거에 한 서너 번 당했는데 한 놈도 전화번호 안 남겨놓고 갔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전화번호를 남기고 간 분이니까 참 자기는 좋대. 예. 네. 그러면서 저보고 누구네요? 그러면서 좀 친하게 지내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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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전 이상구 박사님 되거든. 박사님이세요! 영광입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했냐. 박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고 잊어버리세요.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 또 공장에 가가지고 뭐 그 갈아 붙이고 자기 돈 쓰고 그게 뭐요? 그러면 내 마음이 안 편하니까 가서 얼마인지 알아보고 문자로 보내고 계좌번호 보내면 제가 방금 송금한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박사님이, 저는 오늘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박사님이 저를, 뭐요? 사람 취급을 해주셨다, 이거야. 사람 취급. 그래서 저는 기분 좋다, 이거야. 백미러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그 사람 참, 그렇죠? 긍정적인 사람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한 2시간 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는 뭐, 부속품하고 수공비 이래가지고 거의 한 30만원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또, 왔는데, 3만원이래. 그래서 저 전화해서 공이 하나 빠진 거 아니냐? 그때 3만원 맞대요. 그 어째서 3만원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차를 몰고 갔더니 그 공장에 폐차가 하나 있는데 그 차하고 자기 차 똑같은 차여서 그거 떼가지고 뭐 차 떼는 거야. 야, 그러니까 저도 뭐예요? 사람 취급? 그래서, 이야, 참 그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사고 치고, 그게 아름답게 끝났어.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좋아. 예. 네. 근데 제가 그냥 토끼버렸다면, 그거는 일평생 찍찍해! 유전자 많이 꺼져. 근데 지금은 뭐예요? 3만원에 유전자 확 켜졌어. 이런 얘기를 기분 좋게 여러분에게 해드리면 여러분의 유전자도 그 속에는 좋은 뜻, 이 얘기 속에는 좋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뜻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좋게 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참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의 내면에 다시 만들어 보자. 그런 세상을 우리 내면에 세우며 그것을 우리 내면에 우리 안에 세우는 누구의 나라요, 그게? 사랑의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는 치유되는 것은 그거는 조건반사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놀라운 현상이다. 이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유전자가 글자라는 말은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결국은 물질적 존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선적 존재야? 영적 존재라. 네. 그러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이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치유되어야만 그것이 올바른 치유의 길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이 부정적인 생각이 쳐들어오면 쑥을 어떻게? 쑥을 버리고 한번 어떻게? 한번 해봐야 돼. 걱정. 그래서 여러분 특히 4인실에 계시거나 2인실에 계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거나 저녁에도 한번 뭐요? 한바탕 하고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러면 점점 쑥을 이기기가 더 쉬워져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점점 밝아지고 어둠보다는 빛이 빛으로 점점 다시 채워져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신 진짜 보람이 있는 놀라운 치유의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